자, 그렇습니다. 또 한번 달려봅시다. 지금 제7장. 제7장. 부정, 정, 구조물의 해석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출문제 위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그림과 같이 길이가 4m인 양단의 고정 밑에 약 0.25cm의 여유를 두고 길이가 3m인 기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때 기둥에서 자물이 발생이 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B점에 가해진 집중하지 의한 B의 처짐은 얼마인지 구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냐? 자, 판별입니다. 자, 외적 3차 부정정 구조물입니다. 따라서 P점을 기준으로 정정 구조물 그리고 플러스 인력으로 분리해서 즉두 개의 자유 물체로를 하여 변형 일치법으로 정리를 합니다. 자,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정정 구조물 플러스 인여력을 표현합니다. 자, 먼저 자유 물체도 분리입니다. 첫 번째. A, B, C가 있으면 이 P에 P가 4.5 dF 들어왔고요. 이 길이는 2m, 2m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처짐이 벌어지겠죠. 이때 이 거리를 처짐 1번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는 RP가 생깁니다. 그러면 밑에 다시 B'입니다. 자, 여기에 RP가 다시 내려오고요. 이게 0.25지만 이게 줄어들겠죠. 이때 이 간격을 세타 2라고 가정을 합니다. 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정정 구조물 인여력을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변이 산정입니다. 첫 번째. 자유도. 자, 이게 A고 이게 B라면 자유도 A에서 P점의 범위는 저기 있죠? 도어는 192 EIAC 4.5 마이너스 RPL의 3승입니다. 이건 이미 공식화되어 있어요. 이거를 192 곱하기 2100 맞죠? 그 다음 IAC는 2000, 200, 200, 4.5 마이너스 RP 곱하기 L은 3m죠? 403승을 계산 0.794 3.5 마이너스 RP 이게 아래로 쳐집니다. 두 번째 자유도 B에서 RB에 의한 변입니다. 또는 EA분의 RBL입니다. 이는 2100이죠. 곱하기 기둥은 32죠. 32. RBL이
L은 얼마? 3m니까 300이죠. 는 0.00446 RB가 이렇게 생길 겁니다. 자, 선생님입니다. 자유 대에서 붙일 별이 이 시험을 외우실래요? RB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변이 적합 조건에 의한 잉여력 산정입니다. 자, 원은 0.25 이거 정해졌습니다. 플러스 따라서 0.794 맞죠? 4.5 마이너스 RB는 0.00446 RB 플러스 0.25 이걸 풀었으면 RB는 4.16T4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B점에 처짐은 B는 1이죠. 0.794 4.5 마이너스 R 얼마? 4.16은 0.27cm가 됩니다. 자, 변형 일치법입니다. 표준적 구조물의 배포에서 이렇게 양다리 고정된 해서 B점의 처짐을 구한다. 그러면 B점의 기준으로 정전분자의 인연을 분류해서 변형 일치법. 이해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풀었으면은 변형 선정하면 이 각이 나옵니다. 자, 힘들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최선을 다하고요. 2022년 6월 6일, The first or nothing. 오늘도 하이피디입니다. 감사합니다.